수업 시간에도 몰래 만화를 그렸었던 새끼 우리엔 테이션에 불을 들음 넌 알테지 내 만화 왼쪽 첫 번째 자리서부터 출발해 hey. 오른쪽 맨 끝자리 친구까지 다 읽은 다음에 내 손에 들어왔을 때쯤 다음 편이 완성돼 고비 땐 그게 만화에서 랩으로 바뀌었네 뭔가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적성이었나 봐 내 소문은 퍼져나갔지 옆반에 옆반까지 누가 찾아왔지 이름은 시잼이래 나도 랩하는데 너가 한 거 들려줄 수 있니 뭐 안 할 이유는 없지 바로 복도로 나가 생각해 보면 완전 영화 속 한 장면이란 일단 가사들을 꽤나 진지하게 뱉어 대치 옆에 빗박해준 MBY 이래 암튼 16마디 랩이 쿠에디처럼 지나가 내 어설픈 랩을 듣고 시잼이 나한테 함을 나 쿠루 만들 건데 들어올 생각이냐고 내 독립음악은 일장에서 바로 담장으로 yeah. 바로 담장으로 yeah. 바로 담장으로 바로 담장으로 yeah. 바로 담장으로 구로 첫달 동으로 모인 니나대 후문 나보다 먼저 들어온 애들도 몇 있었고 우리 노래방에 갔어 이름도 기억나 명품 제 큰 방을 빌렸고 MP3 꽂아 병유 니가 만든 비트들에 한 명씩 가사를 얹었지 뭔가 타오르는 걸 느꼈어 가슴 언저리 에서부터 솔직히 노래방도 난 처음 했기 그때도 시잼하고 비와인 멋졌던 기억 둘이 만든 노래 들려줄 땐 그렇게 사람이 빛날 수도 있다는 걸 안 느꼈네 내 자신과 비교해 나도 언젠가는 그 생각을 10년이 흘렀는데도 화내 암튼 우린 20살이 됐고 시잼은 찍었어 에이요 비와인 타임 트래블 레이지 본지는 뭐했지 쇼미3 나가서 발렸지 스낵기 챈녀 원래 인생은 지면서 배우는 거래 지금도 난 너무 많이 지는 거 아닌가 쇼미5 1차에선 탈락하고 집에 가 시잼마 고비와인 붙었대 뭐 예상한 결과 어릴 때부터 남 달랐으니까 겠네 어쩌면 당연해 못 따라잡는 게 노래방에 가서 걔네가 마이크를 잡을 때부터 이미 지고 시작한 걸지도 몰라 그때부터 내 스탯은 찌질 열등감에 몰빵 걔네 랩하려고 태어난데 그 둘이 내 싱글이 1위 했지 멜론 차트 시잼이 행사 뛸 때 뒤에 딸려오는 사은 품 날량한 게 아닌 관객들의 환호는 익숙해져 버린 지가 오래지 물론 저 사람들이 날 봐줬으면 좋겠지만 내 평범함을 좋아해 줄 리가 없다고 내 독립음악은 이 장에서 바로 담장으로 yeah. 바로 담장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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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담장으로